달팽이 요리. 두 가지만 확인할 겁니다. 사장님 대답하세요. 언제부터입니까? 두 사람. 금 여사님. 넌 닥쳐! 사장님이 대답하세요. 4년 전. 4년인 아가씨 등 뒤에서 추잡하게 놀아났다. 금 여사. 언제 할 겁니까? 이혼. 대답하세요. 금여사, 지금 도를 넘고 있어. 이혼? 금여사 입에 올릴 소리 아닌 것 같은데. 내 입에선 이혼 소리 나오겠지만 회장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올까? 지금 당장 회장님께 달려가서 사장님과 저 상간녀가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가씨가 상처받으실까 봐 모든 걸 덮고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. 조용히 떠나세요. 틀어지고 있는 약점으로 한 번만 더 아가씨를 협박했다가는. 우리가 틀어지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? 알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못할 텐데. 불륜으로 모자라. 아가씨 약점까지 잡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시면 회장님께서는 사장님 따귀 한 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.